안녕하세요, 지그재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지하도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진짜 장마시기 도쿄는 힘들어요.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오늘은 스카이트리 근처에 왔어요. 라운지 탑 오브 트리,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솔라마치점에서 피자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과연 안 뺏길 것인가 궁금하네요. 좀 어이없지만 사실은 저 반대편에 있는 게 스카이트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있던 빌딩이 스카이트리인지 알았거든요. 고구마 양은 작은 접시에 여러 가지가 나온 점심 코스. 그리고 저는 피자를 시켰어요. 뭔가 생각해보면 일본에는 동네에 큰 빌딩 하나 있으면 거의 100%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꼭대기를 가리고 있는 안개가 오늘의 험난했던 하루를 예고하는 듯 하네요. 잠깐 먹방 구경하시죠. 근처에 신기한 공원들이 많아서 가서 놀아야지 하면서 들떴었는데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은 모두 캔슬했어요. 점심 후에는 도로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담배와 소금 박물관에 가기로 했어요. 고구마 양은 비 오는 거와 추위를 싫어해서 계속 춥다 춥다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까지 뛰듯이 갔어요. 겨우 15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날 날씨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타본 것 중 가장 느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먼저 소금의 세계 전시를 봅니다. 세계의 다양한 소금 결정체와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시대별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전문 교양 유튜브 채널 지그재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002년 미국 유타주에서 하던 하계 올림픽 기념품도 있었어요. 유타의 소금 호수가 유명한데 진짜 소금을 기념품으로 만들었네요. 인터랙티브 스크린도 있었어요. 각기 다른 종류의 소금이 들어간 통을 화면에 올리면 그 소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배울 수 있었어요. 뭔가 아이들과 함께 와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현미경으로 소금 결정체를 보니 학생 때 화학 수업이 생각나네요. 그리고는 바로 담배 박물관 코너로 옮겨왔어요. 담배 피지 않아도 피고 싶게 만드는 것. 벤조 라이터는 지금도 아마존에서 복각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 맞다, 한국의 아마존 서비스 아직 안 되는구나. 빈티지 라이터는 정말 한번 사면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둘러보니 심플한 것도 있고 수저 모양, 공 모양, 시계도 달려있고 펜 끝에 라이터도 달려있고 글래스 잔이나 꽃병 형태, 달걀 모양, 초소형, 전화기까지 있네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면 모두나 알 지포도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기에 담배 깎는 기계도 있었는데 이것도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 저만의 희망사항이겠죠? 이쪽은 시대마다 달랐던 담배 관련 광고와 패키지 디자인이 전시되고 있어요. 쇼케이스 담배 위에 손을 대면 화면에 정보가 나왔어요. 담배 케이스 디자인 된 거 보면 정말 담배 안 펴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듯해요. 여기 있는 담배 중 하나인 피스 담배는 가격이 겨우 7엔이었나 봐요. 엄청 쌌었네요. 동네 담배 가게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일본 동네 좀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이런 가게 수두룩한 것 같아요. 결국 저도 하나 샀어요. 영국제 담배. 저는 하나만 재미로 펴보고 흡연자인 사촌 동생에게 선물로 줬어요. 타워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오늘 왜 굳이 나와서 고생을 했는지 참. 점심 식사하고 내려오던 도중 봤던 테크 관련 전시를 하는 곳을 봤는데 그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고구마 양이 좋아하는 매실장아찌도 보고 주방 칼도 좀 구경했지만 일단 쇼핑이 목적이 아니기에 슬쩍 보기만 하고 지나쳤어요. 시바 공대에서 준비한 전시회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로봇부터 시작해 AI 꽃 인식 앱, 사용자가 직접 폭죽의 모양이나 패턴을 조작할 수 있는 폭죽놀이도 있었어요. 고구마 양은 저를 항상 일본 여름 폭죽 축제에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나마 구경하네요. 그리고 휠체어 마라톤 연습용으로 제작된 사이버 휠체어 X. 체험이 가능해서 한번 해봤는데 게임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물론 져주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스미다 수족관으로 출발합니다.
대충 도착했는데 비가 아직도 엄청 쏟아지네요. 집 갈때 치면은 그치려나.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조에 흔들흔들 나부끼고 있는 해파리들을 봤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해파리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는지 몰랐어요. 이 해파리 섹션에만 거의 한 40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구경해보세요. 수족관은 사실 아담한 크기였는데 전시 내용은 충실했던 것 같아요. 딱 3-4개 정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짧고 간단하게 즐기기 좋았어요. 상어는 해수욕장에서 만나는 것만 아니라면 수족관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장어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었네요.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펭귄. 엄청 느긋하게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듯 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몸을 긁고 있는지. 이건 해초인가 했더니 성장 과정의 물파리였다고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이 수족관에서 배양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신사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금붕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금붕어가 이렇게 이뻤나 싶네요. 펭귄이었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이 올라가 있는 음료수를 시키고 핫도그와 7가지 색으로 빛나는 솜사탕을 주문했어요. 솜사탕은 뭔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빛에 반사되어 색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안에 조명봉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좀 실망이야. 한참 식사 중 근처까지 헤엄쳐온 녀석. 역시나 엄청 긁고 있길래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펭귄은 꼬리 부분에 기름 같은 것이 나오는데 부리로 이걸 찍어서 깃털에 바르면 방수가 돼서 수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긁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있었던 거래요. 지금 여러분은 전문교양 채널 시그재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 솜사탕 조명봉에 검은색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다른 패턴의 빛이 나는 걸 솜사탕을 다 먹고 알게 됐네요. 구경 다 하고 나서 지하에 있는 식당 코너에 와서 우동을 시켰어요. 먹고 싶은 오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우동. 하루 종일 배 맞고 걷고 하다 보니 지쳐서 아무거나 먹자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나름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먹방 구경하시죠. 생각해보니 오늘 에스프레소를 못 마셨다는 걸 깨달아서 우연히 본 키오스크라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어요. 쿠키도 하나 주문했고요. 고구마 향은 기다리는 동안 쿠키 시식하고 저는 에스프레소 마셨어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젖고 고생한 이 다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마무리하려고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